그렇게 5분여간 저희 인사장교님은 차렷 자세로 상사한테 혼이 났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안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연대 인사장교가 중이에요. 사단 기동대 상사한테 뒤지게 욕먹은 썰. 참고로 이제 상사는 부사관이고 중위는 이제 장교죠.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전역한 지 4년 된 20대 사람입니다. 저희 부대는 서울에 있는 수방사 예하사단 예하연대입니다. 저는 대형 운전병 출신이라 저희 연대로 신병이 오는 날에 항상 연대 인사장교님과 신병 인솔 배치를 나갔었습니다. 인사장교님은 이제 막 소위를 달고 온 어느 장교들과는 다르게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운전병들과 배차 나가면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송부라서 선임들 전역모와 전역복을 맞출 때 사단 배차 있는 운전병이 군장점에 가서 맡기곤 했습니다. 물론 간부들한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검은 봉다리에 몰래 넣어서 맡기곤 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진급누락 두 달을 해서 병장을 2개월밖에 하지 못했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상병 구호봉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해야 할 위기가 찾아왔고 배차계원 후임한테 말해서 제가 배차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작업하기 싫으니까 일단 배차 받고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병장 2개월 차 만사가 귀찮고 몰래 가기 귀찮아서 그냥 인사 장교님께 친한 맞선임 전역마로 간다고 대놓고 말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냥 뭐 배째라 그냥 나 나가서 그냥 전역 맡기고 오겠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예전엔 그냥 몰래 나갔다고 한다면 인사 장교님도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하면서 본인도 오바로크 칠게 있다고 그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장점에 들어가서 저는 전역모를 주문하고 인사장군님은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를 벗어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단 기동대 마크가 있는 상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례를 했고 인사장군님은 본인은 장교니까 그냥 목례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사분께서 인사장군님 보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야, 넌 뭔데 목례해? 어디 부대야? 소속 어디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상해지는 분위기에 뭐지 저 사람? 왜 저러지? 미쳤나? 왜냐면은 부사관이면 그래도 장교보다 계급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부하잖아요? 10초 정도 정적이 흐른 후 저는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당시 인사장교님이 전투복 안에 보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전투복 상의를 벗고 있으니 그 상사님께서 장교인지 모르고 병사가 경례를 안 하고 목례한다고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장교님이 중이라고 해봤자 25에서 뭐 26, 20대 중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사 입장에서는 전투복은 벗어있는 상태에서 그 녹색 반팔 티를 입고 있으니 두 명을 다 병사로 착각을 한 거야. 근데 그 이제 중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 새끼야 미쳤나? 경례 안 하고? 그러니까 쌍욕을 한 거지. 근데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고 인사장교님도 얼터서 그냥 대답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5분여간 저희 인사장교님은 차렷 자세로 상사한테 혼이 났습니다. 아니, 나 같으면 아유 제 중입니다. 저 중입니다. 이랬을 텐데 아 약간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냥 가만히 있었나 봐. 저도 그 상황을 알고 나서부터 너무 웃겼지만 차마 웃을 순 없고 그렇게 군장점 볼일을 보고 신병을 태우고 연대로 복귀하는 30분간 인사 장교님은 배차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그날 배차 끝나고 바로 수송부 복귀해서 후임들과 함께 담배 피면서 썰을 풀었습니다. 야, 아까 인사장교 있잖아. 상사한테 존나 떨리더라 하면서. 부인님, 소문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후임들이랑 담배 피면서 그냥 웃긴 얘기 한 건데, 다음날 인사과에 소문이 쫙 돌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나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아마 이제 전투복 상의를 벗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상사분께서도 이제 병사라고 착각을 하고 얘가 좀 개념이 없네 하면서 이제 한마디를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불변의 진리, 불변의 법칙인데 군 생활 중에 여러분들 비밀은 없습니다. 정말로 빠르면은 당일, 아무리 늦어도 다음 날이면 다 퍼진다. 이 얘기를 아예 안 하던가 하면은 아, 이 얘기는 무조건 소문 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